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식지 오디오북 구로가 좋다. 6월호 목소리 출연은 김서영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소식지 6월호의 김서영입니다. 나무들이 우거지고 푸르름이 절정을 향해 치닫는 아름다운 계절 6월입니다. 가족과 함께 싱그러운 초여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구로가 좋다 6월 소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혼자 살아도 구로에서는 안심. 구로의 1인 가구 지원 사업 중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한 만 19세부터 39세의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거나 무주택자 2억 원 이하의 전 월세를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사비, 종이 가구 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은 청년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이사비 지원 콜센터 1877-935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구로구 돌봄 SOS센터 이용 안내입니다. 한 사람의 평범한 일생을 지켜주는 구로구 돌봄 SOS센터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요. 일시재가, 단기시설, 주거편의, 동행지원, 식사배달 등을 지원하며 1인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세사기 피해 신고센터 운영 안내입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구는 구청 제2민원실에서 전세사기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전세사기 및 불법 중개 신고센터를 구축해 24시간 관리하고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는데요. 센터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02-860-2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구로문화재단 문화예술 소식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는 23일 노래의 역사를 담은 밴드 경지의 퓨전 국악콘서트 오히려조아 공연이 열립니다. 만 7세 이상부터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석 2만원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역사적인 내용이 담긴 창작곡들을 선보일 퓨전 국악콘서트에 많은 관심 바라며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문화재단 02-2614-796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부설주차장 운영방법 변경 안내입니다. 종이 주차권 발급 등 노후된 방식으로 운영되던 구청의 부설주차장이 사전 무인정상기를 갖춘 통합주차관제 시스템으로 변경됩니다. 구청에 방문해 업무를 보실 주민분들께서는 업무를 본 부서의 요청에 웹 할인 서비스로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1일 최대 1시간이 할인되며 출차 시 사전 무인정상기에서 요금 결제 후 출차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총무과 02-860-33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생정보 코너 소식지 애독자 인터뷰 신청 안내입니다. 애독자 인터뷰는 소식지를 보는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선정된 구민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해드립니다. 인터뷰를 원하는 분은 소식지를 관련한 에피소드나 건의사항, 하고 싶은 말 등 내용과 이름, 나이,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홍보담당관 02-860-340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 소식은 구로 정책 백서 코너 자전거 보험 가입 안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이어지는데요. 별도로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었으며 보장기간은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이거나 보행 중, 운행 중에 자전거와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 등을 보장하며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콜센터 02-475-811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실록이 싱그러움을 더해가는 6월은 후국보훈의 달이죠. 초목의 푸르름과 함께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지 오디오북 구로가 좋다 6월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호에서 더욱더 생생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